면허증을 만약에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재발급받으러 기존에는 기관에 다시 가갖고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휴대폰 인증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게 되니까 공고도움이 사라진다는 장점 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12월부터 국민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각종 민간인증 서비스를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먼저 모바일용 인증 서비스에 대인 패스를 통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오는 24일부터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4일날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를 알리는 패스 서밋 2020 온라인 세미나를 열 예정이라고 하니 세부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패스 라이브를 참고하세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을 패스 앱에 업로드하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QR 코드나 바코드로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시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검증 시스템과 연동되어서 실시간으로 운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신청사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9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RCT 규제의 샌드박스로 지정받은 바 있는데요. 이후 상용화 준비를 거쳐서 오는 2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편하자는 본인인증서가 폐지되는 만큼 통신청사는 앞으로 패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내놓을 계획으로 사설 인증서 기반 비대면 계좌 개설과 자동이체 전자서명, 보험, 전자선거대 등에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모든 통신사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며 24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발급받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패스 어플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패스 앱 설치 후 번째 본인 점유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이용 약관 동의 후 실물 면허증을 촬영합니다. 세 번째 촬영한 면허증이 자동으로 OCR 인식이 됩니다. 인식 시 수동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운전 면허 정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진위 및 등위등 확인이 되면 면허 정보와 개인키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면허 정보와 개인키를 내 휴대폰에 저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바일 운전 면허증은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과정에서 신청자가 직접 할 일은 기존 면허증 촬영과 새로운 면허증을 휴대폰 내에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손쉽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제 더 이상 통증 안 가지고 나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일상 속에 자리 잡은 불편함을 제거하는데도 일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변경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장점으로는 면허증을 만약에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재발급받으러 기존에는 기관에 다시 가갖고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모바일로 바뀌게 되면 휴대폰 인증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게 되니까 정보도움은 사라지겠고, 또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갑 한편에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꼭 챙기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터치 몇 번으로 휴대폰에서 운전면허증을 꺼내는 스마트한 시대로 발전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명의도용으로 무면허 운전이나 청소년 범죄 등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때 휴대폰 하나만 꺼내서 보여주면 되니까 피해 기능 때문에 차에 지갑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에게는 완전 희소식일 텐데요. 저는 대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 앱이 광고도 많고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피싱 플레이가 우려되는데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작정 신뢰하기보다는 처음 시행하는 만큼 안정화될 때까지는 기존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있잖아요. 이것 또한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시고 위험 누출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새롭게 변경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일, 발급처, 발급 방법,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